안녕하세요. 옷을 요리하고 또 요리하는 이제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 10000, 그토록 고대했던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온 마음 담아 선물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보시기 전 응모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10가지 상품을 마련해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시면 왜 필요하신지 응모 사연을 영상에 표시된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구독자님 아이디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후 이메일을 보내셨다는 댓글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어떤 분에게 갈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준비됐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보실까요? 한여름 선물 아이템으로 선케어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유효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혁신 기술을 적용해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인 바 있는 코롱의 뷰티 브랜드 엠퀴리가 듬직한 선 제품 3종을 출시했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쿨링을 동시에 책임지는 선패치, 세겹 필터로 자외선을 꼼꼼하게 막아주는 선젤, 바른 듯안 바른 듯 마무리감이 보송한 선스틱,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선케어 3종으로 구성된 코어 선 라인을 한 분께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고 싶은 뷰티 제품 또 하나는 제가 아끼면서 매일 쓰는 클렌징 파우더인데요. 항산화 효능을 보유한 모링과 추출물이 들어가 델리케이트한 피부에 더없이 적합한 제품입니다. 깨끗이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본연의 아름다움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 뷰티 브랜드 마예트의 완소템인데요. 카밍케어 클렌징 파우더 한 통과 트래블 키트를 곁들여 선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동전 크기 정도를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비벼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반들반들해지더라고요. 마치 냇물에 씻겨 맨들맨들해진 조약돌 같은 느낌이랄까요? 트래블 키트에서 짙은 그린빛을 띤 상자 속 제품은 리프레싱 케어 클렌징 파우더로 모공 케어 및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거쳤고요. 인체에 유해한 성분 28가지가 배제됐고, 애니멀 테스트 프리 제품이라 클린 뷰티를 찾는 분들을 위해 엄선해 봤습니다. 생애 한 번쯤은 아트로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던 시절, 글 쓰는 맛을 제게 알려주신 저희 인생 멘토가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토스카나, 뉴욕, 프로방스, 지리산, 이탈리아 낭만 혹은 현실, 인상파 로드 등 다수의 여행책을 통해 머무는 여행과 길 위의 여행 시리즈를 집필해 주목받은 김영주 작가. 그녀의 10번째 책, 생애 한 번쯤은 아트로드는 시대를 풍미한 14명 미술 거장들의 삶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행의 재미가 점차 시들해질 즈음 미술을 만나 가슴 설레는 여행을 또다시 하게 된 작가의 예술 기행은 제 머릿속 문화의 방을 채워주는 맛깔스러운 양식이 되어주기에 선물로 한권 친필 사인을 담아 준비해봤습니다. 예술가들의 흔적을 쫓아가는 여행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가방을 자주 들고 다니시나요? 전 한국에 와서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백이 생겼는데요. 바로 인생이 가벼워지는 가방으로 통하는 바이호미의 싱글 오리진 백이죠. 영상에 자주 등장해서 친밀감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가볍고요. 어떤 상황에도 어우러지는 감각이 손을 자꾸 타게 만드는 그런 백입니다. 겉감은 자연스럽게 링클이 잡힌 인조 가죽인데요. 진짜 가죽이 아닌데도 느낌이 고급스럽고, 안감은 그린색 코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수납 주머니가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제일 신기한 건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최대한 쓰도록 만드는 기능이죠.
간결한 문장으로 모든 의미를 전달하는 데 능숙한 에디터 출신들이 기획한 가방답죠? 가벼운 가방을 그 어떤 가방보다 사랑하는 한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제품은 The Absolute Value 약자 TAV, TAV라는 패션 브랜드의 블랙 티셔츠인데요. Love Never Fails라는 메시지가 매력 있어서 골랐어요. 홍콩에 살 때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한국인 디자이너가 론칭했으니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죠. 원피스 맛집으로 입소문이나 다양한 원피스들을 입어보는 체험 영상을 소개해드렸던 것이 벌써 1년 전이네요. 깜짝 선물 이벤트로 타브의 셔츠를 선물드린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블랙 티셔츠에 연핑크 모자를 곁들여봤습니다. 핑크 모자를 더하니 감각적인 페어링이 되는 것 같아 한 세트로 구성해 한 분께 증정합니다. 전 향수에서 파생된 보디 제품을 좋아합니다. 보디워시와 보디로션을 쓰면 피부의 베인향이 은은하게 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보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메이드 인 프랑스 향수 엉터드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세 가지 향수 중 제가 즐겨 쓰는 베르트 그레즈의 보디워시와 로션 세트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관능적인 머스크, 가죽스런 오드, 우디한 시스트 랍다넘, 따스하면서 강렬한 샤프랄레인, 싱그러운 베르가못, 그윽한 계피, 향기로운 애플, 매콤달콤한 넛맥, 라벤더, 앰버그리 등 향이 야생적이면서도 우아해 그만 매료되어버렸죠. 남해로 여행 갔을 때 휴대하고 다닌 향수가 바로 이 베르트 그레즈였습니다. 묵직함과 산뜻함의 공존, 대조되는 것들이 조화를 먼저 보디 제품으로 느껴보세요. 3주 전에 올린 볼드 넥클레스에 관한 영상 기억하시나요? 심플한 옷을 확 살려주는 스튜디오 6의 큼직한 목걸이들 중 세 번째로 소개된 더 펄 넥클레스를 선물로 넣었어요. 보기엔 꽤 화려하지만 기본템과 매치하면 괜한 걱정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이 목걸이 하나 차면 외출 준비 끝인 거죠. 한 분께 드립니다. 화려한 볼드 넥클리스도 제 취향이지만 잔잔하게 화려한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 선물로 추가했는데요. 저 멀리 튀르키예에서 작업된 촉촉 이스탄불이 컬러스톤 목걸이를 드립니다. 촉촉은 튀르키예어로 very very, 그러니까 매우 매우를 뜻한다고 해요. 파랑과 터쿠아즈 블루, 레드와 진주의 어울림이 분위기 나죠. 색상이 다채로우면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집니다. 블루 속에서 돌출되는 레드는 로맨틱하고 하얗게 도드라지는 진주가 얼굴을 화사하게 돋보여 줄 겁니다.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궁금하네요. 줄무늬 티는 여러 개 있어도 투머치하지 않는 아이템이죠. 작년 가을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란 제목으로 20대 영 레이디들이 즐겨 입는 옷을 제 느낌으로 소화해 봤는데요. 느낌 있는 레트로 감성의 패션, 살롱드 욘의 시그너처 아이템, 커프스가 달린 줄무늬 티를 한 분께 드립니다. 목선이 네모난 빨간색 줄무늬 티로 골랐는데요. 영상 인트로 부분 제가 입은 티와 같은 것으로 보내드릴게요. 캐시미어 스웨터 영상에 출연했던 제이폴 자석 브로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흰 티셔츠, 청재킷, 코트를 좀 즐겁게 입고 싶으실 때 효과적인 리얼 코디템이죠. 머플러 자락을 고정시키는 역할이 기분 좋게 의외여서 한 분께 드립니다. 이 깜찍한 강아지의 정체는 서호성 작가의 꽃으로 마음을 전해요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멍멍이 제이폴인데요. 자석 브로치라 옷에 구멍날 일도 없고 스타일도 살려주니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 있죠?